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올해 초에 지분 토지를 하나 낙찰 받았었습니다. 근데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럼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또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달에 낙찰 받았었던 거고요. 범일동 1456-76번지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100만 원인데 64%까지 떨어졌었고요. 토지 위에는 이 건물이 있고 또 매각 대상은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권리상하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명세서 요약사항에도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 사항 없고요. 또 이 물건 재미난 게 뭐냐, 뭐 제시의 건물은 제외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입찰자 네가 알아서 확인한 다음에 입찰해, 그런 말이죠. 부산지법의 공유자 땡땡땡의 지분 3분의 1이 별도로 경매로 진행된 상황이었었어요. 공유자가 3명이 있었는데 2명의 지분이 각각 경매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감정평가 현황, 제시 외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가 3,275,520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으로서는 이 땅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원래 땅만 봤을 때 가치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는데 위에 건물이 있고 제약이 많으니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또 한번 보니까 공유자로 돼 있네요. 주거 임차인. 근데 장땡땡은 공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요 밑에 설명이 돼 있네요. 장땡땡은 공유자 김땡땡의 배우자. 아, 이 부부가 이곳에 살고 있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유자 김땡땡의 지분도 공매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어때요? 이곳에서 무상으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분의 1씩 나눠져 있었었는데 두 명의 지분이 동시에 각각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명의 지분은 따로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두 분은 부산에 사시고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데 요 서울에 사시는 분의 지분만 온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건물 위에 있죠. 근데 페인트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딱 한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이죠. 주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어떤 토지라든지 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과 토지를 해결하는 동안에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일어나면 베스트기는 하죠. 아니면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입찰 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아직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어떤 큰 재개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서울의 힘도 믿지만은 부산의 힘도 믿습니다. 워낙 낙후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워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설령 손해를 입거나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런 곳이 개발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숫자가 막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서 적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차 한 대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습니다. 내가 부산시장이라면 또 부산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곳들 내버려 둘까요? 부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겠죠. 물론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개발이 된다. 제가 초량동에 낙찰받았었던 땅이 있었는데요. 소방도로도 없던 곳이에요.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근데 이제 소방도로를 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수용이 됐거든요. 9.2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추후에 그 물건도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물건은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낸 겁니다. 100만원의 낙찰 받아서요. 920만원의 매도를 했어요. 범일역과는 거리가 817m 거리요. 역세권은 아니죠. 지적도상의 모습인데요. 총알 모양이네요. 잠수함 모양 같기도 하고요. 요 땅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땅 130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써서 1620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경쟁자를 물리쳤네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 두 명의 지분이 각각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한 명의 지분은 제 수강생분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법원에 가지는 않았고 양쌤이 법원에 갔었는데 수강생분과 만나서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고 의지를 다진 다음에 지금 함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2023년 4월 달에 잔금 납부를 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2023년 10월 4일 날
소장 접수를 합니다. 제 수업을 듣고 계신 수강생 몇 분과 함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과 함께 원고로 지정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송 플러스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건 제 건물이 아닌데 누군가 그 건물을 소유를 하고 이득을 얻고 있을 거잖아요. 그건 3분의 1 지분만큼 내 권리를 주장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관계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를 찾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전에 부동산 경매의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 또는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용쌤이 쓴 책 중에서 한 권 구매 후에 라이프 체인지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요 스피드 옵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에 관심 있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스피드 옵션 16만원 상당의 혜택이니까 꼭 책 읽고 인증샷 남겨주세요. 자, 볼게요. 사실조회 신청서란 게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그 건물의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재산세라든지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어디예요? 부산 광역시 동구청. 동구청에 사실조회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동산 소재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금의 납부 여부와 납부한 당사자를 특정하고 납부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조회를 합니다. 사실조회 기간의 명칭 및 주소는 어디예요? 동구청이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은 담당자가 알아서 막 찾아요. 이거 누가 소유를 하고 있지?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산세를 낸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상기 세금의 납부 여부 및 납부자의 인적사항, 재산세랑 취득세, 이 건물에 대해서 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인적사항 보내줘 라고 하니까 거의 한 열흘 정도 만에 지방세 세목별 가세증명서 하면서 김땡땡이 재산세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주민번호 당연히 나오고요. 살고 있는 주소도 나옵니다. 물론 이 주소는 100% 정확한 주소는 아니기 때문에 초본을 떼봐야 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세금 체납이 있네요. 요분도 3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2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었는데 요분도 지금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민번호를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어디 살고 있는지를 다 추적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본까지 떼보니까 역삼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물건 굉장히 좀 꼬였죠? 근데 저는 이렇게 꼬여있는 물건들 해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소송은 제가 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들을 찾고 연락을 해서 이 물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든지 사실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찾을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 명은 경매로 넘어갔지, 또 경매로 넘어간 전 소유자가 또 이곳에서 또 거주하고 있지, 또 건물을 가진 사람은 또 서울에 살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꼬인 상태로 그냥 평생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 소유자분도 만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다 들어볼 예정이고요. 토지 공유자 및 건물 소유자분과 또 연락을 취해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꼬여있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 또 서로 의견 나누고,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사를 가고 그리고 건물 주인분이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의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등기 다 치고 온전한 하나의 건물로 만든 다음에 일반 매매로 파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전 소유자분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월세라든지 전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 되고, 나머지 층도 전세나 월세를 줘도 되고, 아니면 뭐 1층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층에 살면서 월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분에게 또 매도도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 주인분께서. 그러면 저희는 부당이득 청구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분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그걸 저희가 다시 낙찰받는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분물건이라고 해서, 특수물건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대화로 해결이 돼요. 하지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기술이 좀 필요할 뿐이거든요. 이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모르겠다? 알고 싶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라이프 체인징 오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세요. 앞으로 이 물건 진행사항 또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